되게 유리해. 그 되게 유리한 매체예요. 머러글. 일단은 축소 물약이랑 공포를 들고 공포 자체 만들어 좋은데 축소까지 있으면 일단 필드 클리어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마나일 토템이라든지 뭐 불토 버프를 받았어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들고 갔고요.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죽기 라자. 뭐 타자 클 수 있으면 좋고. 관계 화염설사 그것도 좋고. 안 좋다. 물론 저거가 나중에 6호에 진화를 태울 수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. 그냥 낼게요. 이거 지금 드로우가 조급하다. 힌트가 답이 없다. 일단 동전 블러드 이런 플레이 안 되거든요. 이거 한 턴 더 맞아도 될 것 같아요. 스윙 사제 내. 불토 무조건 올리게. 뭐 이거 내도 올릴 거야. 진화로구나. 바보 멍청이 판단이구나. 종말이 나오면 어쩌려고. 드로우를 두 장은 못 보네. 뭐 저거 빼고 그냥 고통만 쓴다 이러면은 진짜 너무 커버리니까 말도 안 되고. 얘들아, 얘들아. 아, 씨발 좀 심한데? 나 배고파. 와 미친 거 아니냐 핸드? 내 것만 다 탔어. 아 진짜 얼탱이가 없다. 얼탱이가 내가 뭘 잘못했냐. 모든 경우의 수 다 계산했고. 거기서 주문 직공이 나온 거 아니야, 그쵸? 그리고 은신, 서설니 호랑이가 부족한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. 그놈의 무작위 존나 좋아요. 하여간 그 블리자드 씨발 새끼들 그거 어? 지들 월급도 무작위로 줘야 정신 차리지. 그 중에 마이너스도 있는 거야. 어? 아니 씨발놈들이 빛의 우상 왜 내놨는지 알아요? 이유가 뭔지 알아? 인터뷰 때? 저 카드를 절대 내지 말라 그랬대. 그런 카드를 내놓을 거냐 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놨대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궁신들 아니에요?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그래 그 카드를 내놓으면 왜 저런 카드를 내놨지? 라고 할 것 같아서 왜 내놨대. 아 나 그거 보고 얼테이가 없어가지고 It's not about the money, money.